자, 경기 들어갑니다. TP컵 시즌2 A조. 여기가 이제 패자조 세 번째 경기. 챔피코 선수와 임피 선수의 경기입니다. 세 번째 맵 에코아일이고요. 에코아일이기 때문에 선 팔라딘 가능성 약간 한 30% 봅니다. 30%. 챔피코가 쓰다가 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팔라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 파란색. 근데도 임피 과연 영웅 어떤 영웅이 나올지 팔라딘 아 나와 주네요 팔라딘 리치 약간 리치를 맞춤하는 게 사실 팔라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과연 채미코 선수의 팔라딘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약간 다른 느낌의 게임이 되겠네요 이러면 좀 게임 담백하게 끝날 수 있겠는데요 홀리라이트의 리치가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면 다른 느낌으로 갈것 같은데 리치가 아크메이지를 계속 노바 날리면서 까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까는 거예요 그냥 스브 신고 리치 쫓아다니면서 그냥 홀리라이트 날리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조금 피곤해지죠 자뭐 애들 끌어가지고 잡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놓고 잡습니다 오, 아이템도 리젤링 너무 좋은데요? 팔라딘 체력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나는 피가 차고? 자. 저 E 스킬 힐이면 이제 200 데미지인데, 상대 유닛에게 들어갈 때가 200 데미지고, 영웅에게는 70% 감소거든요. 평타 두 방이면 죽을 거예요. 데미지 맥댐 들어가면 한 방. 200에다가 30만 들어가면 되니까. 거의 뭐한 방이죠, 한 방. 3레벨 힐은 한 방이에요. 자, 핵을 뭐 딱히 죽진 않은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인피 플레이도 너무 좋죠.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같이 3-3 구도를 만들고 싶은 플레이예요. 지금 체미코는 약간 스브 텔포 사고 싶어가지고 아, 텔포만. 근데 이게 결국 그 스브가 있어야 쫓아다니면서 팰수 있거든요. 오, 구클러. 자, 리친 또 뒤로 살짝 빠져 있어가지고 또안 만났어요. 이거 본진이라도 가가지고 에콜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면은 이제 딱 하는 거고, 지금 오는 거 막아주려고, 와, 지금 풋맨들 배치가 미쳤습니다. 자,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냐, 없냐? 여기서 피해를 얼마냐? 보냐, 안 보느냐?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 스브 샀고요. 자, 멀티는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노바 뭉친 곳은, 아, 그냥 일단 프리스트부터. 자, 힐잘 들어갔고요. 자, 다음 노반 또 어디다 쓸 것인가? 자, 또한번 프리스트에.
프리스에 두 방 써서 그냥 프리스 잡았습니다. 약간 프리스를 좀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워낙 마나를 잘 챙겨왔기 때문에 노바가 계속해서 그냥 끝도 없이 막히곤 있는데, 그래도 체미코도 잘 살려줬습니다. 마냥 죽은 게 아니고 잘 아니 왜 붙어있어가지고 클릭 미스죠. 이거는 구울한테 쐈어야 되는데 해골한테 쏠 이유 1도 없었거든요. 아니 약간 아쉬운 실수. 자 홀업 올라갔고 언데드 이제 올라가고요. 홀업 이번에 휴먼이 더 빨라요. 만화 관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홀리라이트로 뭔가 더 이득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두부 샀고. 자, 리치 서클리까지 샀어요. 자, 굴 다시 한번 다른 곳 한번 가봅니다. 자, 본진 들어가면서 본진에서 이득 좀 볼 수 있을까 보는데 이번에는 타워가 그래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잘 지어져 있네요. 자 밖으로 튀어나오면 노바 쓰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일꾼이 딱 그냥 이 범위 안에서만 놀고 집 밖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인피도 아이템 별로 좋진 않아요. 포탱링 두 개 쓸모없죠. 자 용병까지 어우 오거 싸움꾼까지 사면서 힘을 더 주겠다. 그쵸,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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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지금 세 방 맞으면 죽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빠지죠. 좋은 판단. 이거 라이플맨이네요. 2티어에서 그냥 투베럭에서 그냥 라이플 그냥 주구장창 뽀고 그냥 밀고 들어가겠다. 어차피 3티어 가지 말고 시간 주지 말자. 자 이거 힐링 포션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힐포 먹고 하나 더 사갖고 가려고. 먹고 사진 않네요. 돈이 빠듯해가지고 그런가. 자 가고일 매판 가고일 한 개씩은 다 섞어주네요. 인피 그리고 팔라딘이 그쵸 들어가서 에콜 좀 잡아야 돼요. 이게 팔라딘의 그 장점을 사용을 해야죠. 한 대 치고 홀리 퓨웅. 아 데미지 안 떴어요. 29에서 39인데 핑. 자 라지컬 점점점 빌드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아프죠. 아프라고 때리는 거긴 하지만 아픕니다. 오 네크로맨서. 야 팔라딘 너 네크로맨서 감당할 수 있어? 아크메이지 없잖아. 네크로맨서 자 1스 2장. 자, 물론 프리스트가 나오긴 해요. 라 지컬이기 때문에 아 풀마나 불매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아 이거 너무 계속 잘리는데요. 팔라딘 있는데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체미코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이고, 영차.
친구들. 자, 리치가 4레벨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굴 먹고 노바가 무한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팔라딘 4레벨 스킬 하나 새로운 거 찍었죠. 211 디보션 찍었고요. 어, 네크가 이렇게 오면 너무 쉽게 보여줬는데요. 알고는 막을만 하죠. 체미코도 대놓고 보여줬으면은 어우씨 뭐야 너 네크야? 그럼 이제 어댑터도 좀 하고 그쵸? 프리스트 좀 많이 뽑아서 어느정도 버티겠다. 다시 한번 무적 먹고 무적 쓰고 와 잘라주고요. 이게 아크메이지면은 사실 뭐 그쵸 워크샵도 짓고 투생도 하고 하면 되는데 플라딘이기에 보란은 없습니다. 전에 잡아야 한다. 잡았고요. 어, 빨대 너무 잘 썼는데. 사이퍼 마나 너무 많아 잘 빨았어요. 자, 지금도 연계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레벨인데 이거 그쵸 베니시 찍어야죠. 베니시 홀리라이트 순간적 킬각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해골이 무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한 노발 날릴 수가 있다. 뭐 아크메이지가 없으면 디스펠이 없어서 이게 해골 계속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압박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고기차에다가 시체도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느낌 아예 없고요. 이게 노바만으로 상대가 될까요, 과연? 자, 공방 2일업까지 눌러놓은 체미코. 체미코도 이제 슬슬 들어갈 만한데 1대1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긴 조금 어렵죠.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영웅 레벨도 약간 양쪽 다 5, 3을 좀 바라보긴 할 텐데 레벨 5가 좀 더 가까운 건 팔라딘이긴 합니다. 자, 모탈 팀도 약간 기다렸던 거 모탈 팀 나왔고요. 자, 모탈 팀 나오면 이제 뒤에 네크로맨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펑펑 터집니다. 다시 삼각. 자, 교정각 보는데 오씨 여기서 여기 탄 거. 자, 힐스가 지금 양쪽 잘 나눠왔기 때문에 힐스 타이밍 잘 재야 돼요. 그리고 팔라딘의 홀리라이트도 하나씩 힐하는 거기 때문에 힐 한방 한방에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쿨 잘 돌려가지고 잘 살렸고요. 비스 타이밍도 좋고요. 체미코가 이거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게임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자, 언데드도 힐스 한 장. 자, 근데 모탈로 네크로맨서가 잘 안 죽긴 하는데 네크로맨서가 소환한 해골이 없어요. 소환할 해골. 자, 그러면서 팔라딘 레벨 5 찍혔기 때문에 홀리라이트 3스킬이고요 이젠. 자, 이거 두 대 때리면은 될 것 같은 느낌. 한 대 더 때리고 아 먹었어요.
자,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는 체미코한테 오긴 왔는데 이거 금 캐면서 해야 돼요, 체미코도. 약간 정비 타이밍을 갖고 있는 체미코. 체미코 모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 잡고 들어가면 금방 건물 다 날릴 수 있거든요. 자, 굴 계속해서 따로 돌리면서 좀 각을 봐주고 있는 임피. 뭔가 빈 곳 있으면 들어가서 해집으려는 생각인 거죠. 자, 서드 마운틴 킹입니다. 언제 캐슬 갔죠? 이러면 그저 마법에다가 샤드업도 다 가능한 거고요. 자, 이쪽으로 리치가 텔포트하고 넘어와서 본인 잃고 싹 녹이고. 아, 임피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선 데스나이트가 양방 자, 시도하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어요. 자, 이러면 본진 잡은 못 캐는 체미코긴 합니다. 자, 03업을 찍었나요? 눌러놨고 이거 한번 돌격할 만할 것 같은데요? 자, 본진 까이는데 어차피 지금 포탈 타면은 아니면 막으러 가던가 그러면 임피 포탈 타고 갔다가 다시 또 올 거거든요, 결국. 아, 이거 글쎄올 시다인데요. 아, 이거 컨즈 놓쳤죠, 재미코 놓쳤어요. 라이플 그냥 그대로 헛나. 이거 놓았으면 죽어요. 아, 오, 다행히 포탈. 그래도 한기선에서 잘 막아줬습니다. 발라딘 5, 불매 3, 마킹 1. 여긴 아직 4, 2. 자, 굴 또 가죠, 그쵸? 계속 갈 거예요. 이거 타워 한 3개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 인구수 80인데 체미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냥 들어가야죠. 자, 볼트 홀리라이트. 아, 홀리라이트는 낭비긴 하네요. 자, 여기 어차피 굴 3기면 충분하니까 3기만 두고 나머진 또 앞마당. 와, 임피 이거 굴 운영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자, 타워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임피도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줄 생각하고 있고. 아, 이거 뭐죠? 네크 하나만 보내가지고 또 이거 해골도 소환했네. 아, 플레이가 너무 미쳤는데요, 이건. 근데 결국 본진 까이면 지기 때문에 임피도 본진 막는 거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끝이거든요. 체미코도 이런 싸움에서 다 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한타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너바이 업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때려보죠. 자, 지금 교전 계속 일어나면서 동시에 다 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엘리전각도 보겠는데요? 이거만 막으면 임피 그냥 승이에요. 지금 휴머는 뒤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만 본진 멀티 다 터지거든요. 자, 포탈. 자, 어딜 지킬 것인가. 자, 멀티부터 지키고. 자, 본진은 자, 캐슬도 막으러 가야 돼요. 다시 시도. 자, 일꾼을 빼놓긴 했는데 자, 빨리 위에 가야 되는데 못 팔았죠? 아, 테포로 그쵸, 혼자라도 가면 돼요. 자, 빨리 버텨야 한다.
해골 또 가고요. 이거 완성, 이거 어느 정도 고칠 때까지는 그 팔라딘이 지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이거 아 깨졌어요. 이러면 자, 그래도 본대 싸움만 이기면 돼요. 결국 이건 캐스는 날아갔어요. 타워 짓는데, 와, 인피 플레이 진짜 미쳤습니다. 와, 돌아서 또 들어가요. 지금 이곳도 막혀있는 체미코인데, 아, 이거 체미코 그냥 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일꾼 몇 개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자, 엘리전 각 봐야 됩니다. 자, 뭐라도 계속 잡아야 돼요. 자, 앞마당 이제 일꾼 다 잡혔고요. 빨리 들어가야죠. 한타만 이기면 되는데, 자, 인피도 그냥 한타를 봅니다. 엘리전각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텔포. 자, 근데 팔라딘이 오긴 왔거든요? 팔라딘이 오긴 왔는데, 남겨놓고 간 게 언데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이거 일꾼만 잡죠, 일꾼만 잡죠. 일꾼 두 개 남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한 기, 마지막 한 기. 한 기. 마지막 일꾼. 지금 팜을 몇 개를 지어야 됩니까? 이거, 아, 그냥 들어갔어야 돼. 엘리전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엘리전을 하기에도. 아, 오모탈이면 엘리전을 할만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플레어 쓰면서 약간 맵팩처럼 밝혀놨거든요. 상대 병력 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피도 굳이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다 부시고 생성 건물 어차피 이쪽에 다 있거든요. 지금 티어가 망가진 휴먼이기 때문에 다 부시면 또 못 지어요. 자, 한타 정정당당하게 한타 해준다? 이건 체미코가 원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체미코도 지금 병력이 라이플이 두 개밖에 없네요. 라이플 두 개 좀 큰데요? 이거 진짜 계속 짤짤이만 잘 넣어주면 하나씩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버텨야 돼요. 짤짤이로 하나씩 잘리면 뒤가 없어집니다. 아, 라이플 여기 더 있었네요. 저 세 개 더 있었고 더 보냈었군요. 자, 굴, 아 뭐야, 특공대가 파괴. 자, 그러면 인피는 여기서만 잘 싸우면 된다. 자, 엘리전을 하지 않고 굳이 싸우는 걸 선택합니다. 엘리전이 제일 제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싸워도 이길 수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죠. 자, 정신없어요 체미코. 지금 풀마나 마운틴킹인데 마운틴킹 그저 스킬 써야 돼요. 자, 팔라딘 6레벨 직전. 팔라딘 6레벨 되면은 죽었던 병력들 다시 한 번에 부활 가능하거든요. 이거 죽이게 냅두고 죽어라. 모든 간에 죽어라. 자, 부활. 자, 이렇게 되면 인피가, 아, 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생각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본인도 금광이 없긴 한데, 아, 그래도 엘리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지금도 엘리전 다시 갑니다. 일꾼 하나 남은 거 진짜 중요한 일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뭐죠? 쉐이드 하나 뽑았는데 쉐이드 하나 뽑은 판다 너무 좋아요.
아, 부시던 건 마저 부시고 가야죠. 아. 아, 광제힐을 할 만화가 없군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여기서 휴먼이 안 나가고 여기 서 있으면 설마 무승부? 인피 다시 멀티할 돈 없거든요. 물론 이거 팔면 멀티할 순 있는데.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Is under siege. 아, 계속 짤다라면 짤 당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만화가 없어요. 다시 도망가고. 이거 빨리 만화 포션으로 빨리 써야죠. 자, 쪼이기. 자, 제대로 쪼여놓고 잘라주고. 근데 여기도 여기도 양쪽 다 공격받고. 자, 병력 하나하나가 소중한 양 선수들입니다. 이거 지금 타이밍에 하나 죽고 안 죽고 엄청 커요. 자, 옵시가 몇 개 남았죠? 둘 남아있긴 하네요. 와, 진짜 엘리전인데. 이거 하나 선택해서 그냥 한쪽만 지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물 생각해봤을 때 더 피 많이 남은 쪽. 제가 볼 때 이쪽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위 그냥 건물 다 포기하고, 여기서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고, 잘리면 안 됩니다. 무빙샷. 자, 이러면서 또 들어가고요. 와, 진짜 저 소수 병력으로 저런 플레이. 건물 팔러 가는 것 같죠? 뭔지 몰라도. 체미코의 마지막 남은 인구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그쵸. 이제 여기서만 지키면 되는 체미코인데. 자, 또 시야 바깥에서 코바로 하나씩. 너무 좋은 플레이. 기왕이면은 모탈 잡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가? 프리스트도 잡아 놓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 자, 아직 포탈이 있긴 있어요. 언데드. 대나 죽으면 끝입니다. 대나 죽으면 끝이에요. 어? 가신 것 같은데요? 대나님 전사. 건물 팔아야죠 이러면. 팔아야죠. 자, 뭐든 간에 팔아야죠. 자, 팔기 시작합니다. 체미코도 이러면 각 보고 건물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그냥 모탈 끌고 가서 엘리 시키면 돼요. 오, 네크 터졌구요. 어, 뭐야, 포탈 빠졌네? 그럼 들어가야죠, 체미코는. 상대가 빠졌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결국 이기나요, 이 게임? 아, 못 들어가나요? 지금 인피도 들어오면은 구울 보낼 생각이거든요? 알타만 까면 이길 수 있어.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엘리전. 오, 병력 3기. 오, 너무 좋은 플레이. 자, 여기서 그냥 강제로. 그쵸, 리치한테 계속 스킬만 날리면 되잖아요. 저 그냥 가면 됩니다. 자, 모탈론 알타 치고. 팔라딘하고 마킹만 그냥 안에 들어와서 그냥 계속 리치만. 그렇죠,
그럼 끝났죠? GG! 아, 이 팀 결국 채미코 가져가면서 2대1로 최종전 가는데 성공을 해냅니다.